바리스타는 샷글라스에 먹어야지. 오늘 에리네르토 커피가 되게 맛있네. 시트러스하고 단맛도 좋고. 오늘 이거를 열심히 한번 잘 팔아봐야겠네. 22 커피 좀 한다던데 커피 맛 좀 봅시다. 제가 주로 먹던 게 과테말라 안티구아, 에티오피아 갈치프 이런 건데. 저희 지금 과테말라 안티구아는 없고요. 게이샤, 과테말라 게이샤 커피는 있습니다. 아니면 코스타리카 따로 좀 없습니까? 코스타리카는 산타텔에서. 아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과테말라도 한 잔 주십시오. 아 맛있나 한번 보자. 아. 이 내가 알던 그 맛이 아닌데. 이게 과테말라 커피 맛이에요. 과테말라 화산토 때문에 원래 스모키한 거 아닌가? 이 너무 산미가 센데? 과테말라 커피가 원래 막 스모키하고 이런 맛이 아니라 아 너무 시큼한데? 이런 게 요즘 유행인가 보네요. 아 너무 유행 따라가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걔가 커피 한 지 몇 년 됐어요? 저 어제 막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젊은 친구가 유행 따라가면 안 돼. 항상 기본이 중요한데, 기본이. 기본이 안 돼 있어. 아무래도 스모키한 커피 한번 먹어봐야겠네. 내 스모키한 커피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스모키. 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채널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커피의 테루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커피의 맛을 나타내는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품종, 가공방식, 테루아입니다. 품종과 가공방식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영상을 만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던 영상이었고요. 그래서 이 시리즈물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커피 기본기를 위해서 커피 테루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테루아란 용어는 사실 와인에서 온 건데요. 자연 환경에 따라서 포도주의 향미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테루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와인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커피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테루아라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위험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심어주기도 하는데요. 한국의 많은 책이나 로스터들의 로스팅 향미를 가지고 테루아의 맛으로 오해를 받은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테말라 커피는 스모키하다. 인트로에서 보셨듯이 이 말 자체가 최근 나오는 굉장히 다양한 커피들의 향미를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스팅과 추출이라는 것을 충분히 떼어두고 생두 그 자체의 맛에 대해서도 생각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커피 맛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게 생두, 로스팅, 추출이기 때문이죠. 생두 공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없으시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생두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없기 때문에 생두 공부를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커핑이라는 것을 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커핑이라는 것은 추출과 로스팅을 굉장히 일정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생두의 느낌을 공부하시기가 굉장히 좋은 어떤 툴이 된다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실 때 충분히 품종과 때로와 가공에 대한 인지를 하시고 경험을 하시면 더 큰 경험치로 축적이 될 겁니다. 테루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가장 좋은 단 한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커피는 고생할수록 맛있다. 이것으로 모든 것들이 많이 연결되는 편인데요.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커피의 열매가 빠르게 결실되면 그만큼 자신이 가질 영양 성분 같은 거를 충분히 빨아들이지 못하고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커피가 고생하면 사람도 고생할수록 굉장히 무리는 경우가 많죠. 그와 비슷하게 커피도 자라는 동안 시간이 좀 결실하는데 오래 걸리고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되었을 때 굉장히 복합적인 맛을 내는 커피가 됩니다. 커피 초보들이 초반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밸런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산미가 강력하면은 산미가 찌르기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졌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농부들이나 자연환경들이 커피의 산미를 강력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겪고 나면은 그런 밸런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산미가 강력하다는 것은요.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이나 한계점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산미가 복합적이고 강력할수록 그 산지의 테루아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고도가 높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오해하는 게 커피의 단맛이 좋다는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단맛이 좋다를 로스팅 향이 많이 나는 것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상 커피는 로스팅이 많이 되고 로스팅이 잘 됐다고 하긴 그렇지만 많이 될수록 단향들, 카라멜라이징이 되기 때문에 초콜릿하거나 카라멜 같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근데 그건 당이 분해돼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재밌게도 커피의 산미가 강할수록 커피가 약배전되어 있을수록 단맛은 더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 영상에서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도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테루아가 좋을수록 커피의 단맛이 좋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것과 산미가 강하다 하도 어느 정도 비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테루아의 요소로 공부해볼 만한 것이 고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커피가 재배되는 고도는 굉장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고도가 높을수록 기본적으로 커피의 한계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편입니다. 근데 무조건 고도가 높을수록 좋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가장 높은 고도의 커피로 마셔봤던 게 네팔 커피와 에티오피아 2800m에서 자란 커피였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높은 고도의 자연 환경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서늘한 기후나 일교차가 크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커피를 더 복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 것이죠. 사실 고도가 높은 나라로 생각할 만한 게 에티오피아나 케냐 같은 나라들인데요.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2000m 정도가 되는 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맛을 내는 나라 중에서 하나죠. 사실 요즘은 나라의 특색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생각해 볼 곳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나 케냐 정도 있을 수가 있고 브라질은 또 다른 의미로 그 나라의 특색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나라는 사실 커피 맛을 보고 이건 어떤 나라라는 걸 연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라는 건 커피의 어떤 한계치를 결정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보통 고도가 높을수록 복합적인 산미나 굉장히 맛의 농축도가 높은 커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고도가 낮을수록 약간 커피가 밋밋해진다. 커피가 약간 밋밋해진다라고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를 드실 때도 내가 마시는 커피의 고도가 어떤지를 예상하면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외적으로 게이샤 같은 커피는 1500m에서 1700m 사이에서 굉장히 좋은 맛을 낸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품종들은 그런 식으로 미기후에서 더욱 좋은 캐릭터를 나타내는 커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할 테루아의 요소는 기후입니다. 전 처음에 커피 산지라고 하면 모든 곳들이 후덥지근하고 습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막상 제가 가보니까 에티오피아는 정말 한국의 가을 같은 날씨가 사계절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습도도 굉장히 낮아서 오히려 먼지가 많이 나는 게 문제일 정도였죠.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좀 서늘하면서도 더울 때도 있고요. 일교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에는 춥고 오후에는 굉장히 더워질 수도 있는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습도가 좀 높은 편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산지마다 조금 다른 겁니다. 사실 커피가 자라기 정말 좋은 온도나 강수량 같은 것들은 저도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습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커피는 결국 드라이를 하거든요. 워시드도 드라이를 하고 내추럴도 드라이를 하고 무산소 발효도 드라이를 합니다. 커피를 말리는 과정이 항상 들어가는 편인데 그 말리는 과정에서 습도가 높다는 것은 과발효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커피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는 습도가 작은 그리고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에티오피아죠. 브라질도 있지만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잘 나눠지고 건기에는 습도조차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커피 재배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파나마 같은 곳에서는 커피를 말리기 위해서 가습기와 에어컨을 120시간 틀어놓으면서 말리는 가공도 하고 있는데요. 에티오피아는 그냥 자연환경에 놓고 말리는 것과 어쩌면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전자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돈이 들어가지만 에티오피아는 그냥 자연환경에 말리는 것만 해도 그런 커피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에티오피아 커피가 탁월한지 아시겠죠? 자연환경의 위대함은 사람들이 하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을 쉽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해볼 만한 테루아 요소는 세 번째 그늘 재배입니다. 그늘 재배라는 것은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농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말한 커피는 고생할수록 맛있어진다는 맥락과 똑같은데요. 커피의 햇빛이 굉장히 100% 일조량이 강해지면은 커피가 열매를 굉장히 빨리 맺는 편입니다. 그늘 재배를 통해서 일조량을 조절해주면은 커피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데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벌 수가 있거든요. 열매가 천천히 열리면서 더욱 많은 영양분을 가지게 되고 커피 맛이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대체로 그래서 그늘 재배를 잘 활용하면 커피 맛은 더 좋아지지만 커피 생산량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죠. 앞으로 이 시대에선 지속가능한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100%의 일조량을 재면서 커피가 엄청나게 생산이 많이 되면 이 산지에서 지속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그늘 재배 활용이 농부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늘 재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야생의 그늘 재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일조량이 많이 없을 만큼 다 뒤덮여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커피 생산이 그렇게까지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으로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그늘 재배가 있습니다.
그늘 재배에 활용하는 나무들을 통해서 농부들이 어떤 상업적인 이익을 얻기 힘든 그런 구조인 것이죠. 다만 이런 그늘 재배에 활용하는 나무들이 스페셜티 커피의 비료로, 자연적인 비료로 쓰기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콩과 관련된 나무들인데요, 인가나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비료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스페셜티 커피를 재배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늘 재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업적으로도 사용하는 그늘 재배인데요, 아보카도라거나 오렌지 같은 것들을 심어서, 그러니까 바나나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일조량을 조절하면서 커피 작황이 좋지 않을 때는 그늘 재배해서 만들어낸 그런 농작물들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면서 농부들이 자신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늘 재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늘 재배가 아예 없는 것, 굉장히 커피의 생산량만 추구하는 그런 상업적인 재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요소는 그 지역의 문화입니다. 문화라기보다는 사실 커피가 생산되는 시스템과 연관이 있는데요, 에티오피아나 케냐 같은 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라들의 커피를 보면은 거의 웬밀이나 커피 품종이 굉장히 섞여 있는 에얼룸이라고 하는 그런 품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문화나 시스템과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큰 농장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농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커피들을 수확을 하고 그 커피들을 웬밀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시스템이고 케냐 또한 그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커피를 재배할 때 우리가 추적 가능한, 내년에도 똑같은 커피를 마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에티오피아의 COE가, Cup of Excellence가 개최되면서 많은 농부들이 이제 계획적으로 커피를 심고 재배하고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플랜테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농장들이 생기면서 에티오피아에도 단일 품종 커피, 새로운 가공의 커피들,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케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발전들이 아직은 미흡한 편입니다. 나라에서 어쩌면 지원을 제대로 못해주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요즘은 정말 좋은 케냐 커피를 보기가 정말 어려워졌죠. 케냐에서도 그런 물결이 생기면 굉장히 재밌는 커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나 케냐 같은 나라들은 농장 이름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웬밀 이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티오피아 커피가 굉장히 가격 대비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가 정말 싸기 때문입니다. 생산하는 농부들을 보면요, 거의 원주민 같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가서 봤을 때는 한국에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긴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커피를 재배하다 보니 커피 가격이 굉장히, 퀄리티 대비 굉장히 싸게 우리가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커피의 퀄리티는 사실 정말 좋은 파나마 게이샤보다도 좋을 때가 있지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저평가된 커피 중에서 하나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그 가격의 이 커피를 계속 마실 수 있을지, 어쩌면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에티오피아 커피를 마실 때 감사하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가족식 농업을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3대째, 5대째 농부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높은 세대의 농부들은 항상 워시드 가공을 했고 일반적인 맛을 내는 커머셜 커피들을 많이 생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커피들이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줬었죠. 그러다 보니 젊은 농부들이 해외를 다니면서 마셨던 그런 스페셜티 커피에 굉장히 오히려 생소한 편이고, 젊은 농부들이 새로운 가공이나 품종을 시도할 때 오히려 나이 많은 농부들은 기본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기 어려운 편이죠. 콜롬비아에 갔을 때 정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좋은 스페셜티 커피를 만드는 농부들은 그 농부들 자체가 굉장히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젊고 똑똑한 농부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마음 아픈 부분은 이미 돈이 많은 농부들이 취미로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농장인데 굉장히 깊이 있는 곳이 예멘 같은 곳이죠. 19대째 농부인 경우도 많은데요, 이 나라는 마이크로라시 아니고 나노라시라고 하는 한 가지 종류의 커피가 25kg밖에 없는 커피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게이샤의 반대쪽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커피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형태가 이제 기업형 농장인 브라질 같은 곳이죠. 이런 농장은 사실 굉장히 퀄리티 높은 스페셜티 커피보다는 생산량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테루아의 요소는 토양입니다. 커피 토양까지 알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커피의 토양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서 하나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서 하나가 농부들도 자기들이 재배하는 커피의 토양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 토양을 분석할 기술이나 시간조차도 없을 수가 있겠죠. 오히려 큰 생두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조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적용해서 공부는 할 수 있지만 사실 디테일하게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접해볼 수 있는 그런 토양들로만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버티졸이라는 토양이 있습니다. 버티졸이라는 토양은 쉽게 말하면 화산토 같은 거예요.
화산토 같은 것이고 재밌는 점이 커피 토양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크랙이 많이 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이 물들이 크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화산토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자면 한국의 제주도의 현무암 같은 것이죠. 물이 빨리 빠지고 크랙이 나 있다 보니까 커피 나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커피 체리에 더 좋은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만들게 되고 심지어 토양 자체의 영분도 많기 때문에 커피 체리에 더욱 복합적인 향미가 생성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커피는 고생할수록 맛있다도 또 토양에도 적용이 됩니다. 화산토라서 더 스모키하다. 이게 왜 이상한 말인지 아시겠죠? 화산토는 영양분이 더 많기 때문에 더욱더 과일 같고 복합적인 향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토양입니다. 두 번째로 보실만한 게 클레이인데요. 말 그대로 진흙이에요. 사실은 버티졸이라는 토양 자체가 더 특별하고 클레이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냥 진흙 같은 토양인데 클레이 롬이라는 게 있고 클레이 미네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기본적인 진흙 같은 느낌이고요. 클레이 미네랄이라는 것은 진흙들이 풍화작용을 겪거나 하면서 한 단계 더 어떤 복합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토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클레이 롬보다는 클레이 미네랄이 좋은 커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 번 먹어봤는데 크게 차이를 느끼진 못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토양이 샌디 계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래 같은 것인데요. 가장 유명한 산지가 예멘이나 호주 같은 곳이 있죠. 샌디 계열 토양의 커피를 마셔보면 향신료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 그래서 사실 성호도를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멘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나온 나노라슨 내추럴 가공을 하면서 복합적인 맛을 많이 만들어내는 편인데요. 항상 향신료 같은 느낌들이 끼어있는 편이죠. 호주 커피도 그렇고요. 이 세 가지 토양만 좀 알고 계셔도 커피를 공부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루아 공부는 이런 요소들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은 나라별로 차이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커피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를 아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커피 벨트나 이런 나라들의 지도를 참고하시면 좋긴 좋습니다. 에티오피아랑 어느 곳이 가까이 있는지, 루안다, 부룬디가 어느 만큼 가까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은 커피들이 왜 이런 비슷한 느낌을 내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도를 조금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그 지도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나라 내에서 지역별로도 커피 맛을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이런 거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지역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공부하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지역별로 커피를 구분하는 것들은 오히려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는 그래서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환경들을 공부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커피 맛과 연결 짓는 것은 좋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무분별하게 어떤 지역은 이런 맛이 나고 저런 지역은 이런 맛이 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까 말한 과테말라 안티구아는 스모키하고 콜롬비아 슈프리모는 마일드하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선입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뉴비들이 알면 좋을 그런 농장과 나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장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죠. 근데 제가 다녀왔던 칸케티 농장을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서머너베이와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농장에서 서머너베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커피를 출품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그 커피가 정말 서머너베이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조금 프로듀싱에서 알려줬던 것들을 적용해서 만든 커피들이 있었고 그걸 그냥 서머너베이로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는 사실 서머너베이라는 커피를 꼭 드셔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프로듀싱한 커피들은 굉장히 특이한 과일향들이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커피를 먼저 아시면 좋고요. 과테말라는 에리네르토 농장을 아셔야 되죠. 게이샤를 한 번씩 이기기도 하는 파카마라 품종을 만드는 에리네르토 농장과 굉장히 다양한 커피를 판매하는 산타펠리사 농장 그리고 COE 단골 출전을 하고 있는 엘소코로 농장, 차기테 농장, 코페아 디버사 농장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허니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라스라스 농장, 무산소 발효, 시나몬 향이 가득한 커피를 처음 만들어낸 에스테반의 엘디아만테나 라미니아 이런 농장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신리미테스나 산타테레사 그리고 돈카이토 같은 굉장히 유명한 농장들이 코스타리카에도 많이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이미 너무 유명해져 버린 엘파라이소라는 농장이 있죠. 근데 이 엘파라이소라는 농장은 제가 알기로 나리뇨 지역과 카우카 지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카우카 지역의 엘파라이소가 사무엘 디오가라는 농부가 농장주가 있는 굉장히 특별한 커피 더브리아노로빅을 하고 있는 그런 농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품종을 만들어내는 인마클라다라는 농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노갈레스 덕분에 많이 알려진 라네그리타라는 농장도 있는데 이 농장은 항상 펑키한 뉘앙스를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펑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커피가 있다면 이 농장의 커피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 외에도 라리비에라 농장, 프론티노 농장, 콜롬비아에도 제가 이렇게 언급한 것보다 훨씬 유명한 농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카바 동장도 있죠. 에콰도르는 마이크로 로스터들이 정말 사랑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하나인데요. 정말 좋은 가격대의 커피가 많이 나옵니다. 라파파야나 마포토나 얀바민 초로라 이런 굉장히 특이하면서 좋은 농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는 라플로리다라는 농장에서 사이다 같은 뉘앙스의 커피를 만들고 콜롬비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편이고요. 페루는 지금은 한국에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조만간 굉장히 좋은 스페셜티 커피 산지로 자리매김할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공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테루아도 굉장히 좋으며 품종도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심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입니다. 진짜 콜롬비아나 이런 중남미를 깨부실 만한 산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파나마는 사실 너무 유명한 농장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에스메랄다, 데보라, 엘리다, 카르멘, 핑카트만, 돈페페 이런 농장들이 있죠.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농장은 사실 에스메랄다보다 데보라에서 정말 다양한 커피 라인업들을 출시하면서 더욱 유명해진 편이고요. 그 외에 브라질의 다테라나, 온두라스의 산타루시아, 멕시코의 라 일루시온, 산라파엘 같은 농장들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커피의 기본기 시리즈의 테루아 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or summer is for falling.